참 대단한 분이시네. 완전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셨는데. 해외 화장품 사들여서 세월 화장품에 납품한 거 맞죠? 해외 화장품에서 문제 삼고 나오면 일이 복잡해질 텐데. 보증보험회사에 갚을 돈이 90억이 넘고 그 애까지 있으신 분이 좀 적당히 하시지. 맞아.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? 어떻게 해야 여기서 풀렸나요? 네? 합의를 잘 해야죠. 고의적으로 엄청난 사기를 치고 채무 변제할 능력도 없으면 실형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? 엄마 가지 마. 엄마 가지 마. 저 전화 좀 하게 해 주세요. 지금 당장요. 네, 여보세요. 제가 졌어요, 아버님. 이혼 하겠습니다. 그래? 그럼 윤비서 시켜서 바로 풀려나도록 조치하마. 부탁이 있어요. 우리 니노 끝까지 돌봐주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셔야 돼요. 꼭이요. 약속하지. 바로 차 보낼 테니까 회사로 들어와. 이혼 도장 찍고 정확히 마무리를 해야지. 어우, 제발 그만 좀 울어. 네 엄마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. 야, 갈자들 꽁치. 너 힘도 안 드냐? 아, 정말 징하게도 오래 운다. 아유, 내 팔자야. 아니, 이제 지 엄마는 잡혀가고 순전히 니노는 내 차지가 됐네. 두얼라 데리고 내가 입으로 밥이나 들어갈래나 모르겠네. 아이고. 언니도 마음 단단히 먹어요. 같이 다음에 언니 차례예요. 뭐가 내 차례라는 거예요? 언니도 언제 내쫓고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. 오늘 갈치가 붙잡혀 갔으니까 다음엔 언니가 잡혀간다고요. 뭐예요? 가뜩이나 싱숭생숭해 죽겠는데 그걸 말이라고 해요? 네, 평창동입니다. 나야, 니네 엄마 합의 이혼했으니까 사람 불러서 니네 엄마 짐 챙겨놔. 니노랑 오래 끌 것도 없고 바로 정택에 내보내야지. 네? 합의를 했다고요? 경찰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네. 그 독종이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그러고. 아이고, 그러게 험악골 당하기 전에 지가 스스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아. 아유, 알았어요. 집 몽땅 싸서 대문 밖에다 죄다 던져놓을게요. 너라는 약속을 지킬지 모르는 사람이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네 몫의 빚을 일부 남겨놓았어. 그 정도는 네가 일하면서 갚아. 500만 원이 허름한 원룸 보증금 정도는 될 거야.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돈이.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. 네가 이렇게 된 건 애초에 네 친구 남편을 욕심낸 벌이야. 누구도 원망할 것 없어. 우리 니노 제가 다시 데려가는 날까지 잘 부탁드립니다. 기죽지 않게 잘 키워주세요. 그 대답 듣기 전에 네가 나한테 넘겨줄 게 있을 텐데. 은재 동영상 들어있는 메모리 칩 넘겨줄까? 아버지한테 다녀오는 모양이구만. 도장은 잘 찍은 거야? 그러게, 서로 힘만 빼고 눈꽃만큼이라도 정이 있을 때 헤어졌으면 좀 좋아? 교민 씨, 부탁 있어요. 우리 니노랑 작별할 시간을 줘요. 지금 무슨 개뼈다구 같은 소리야. 어차피 네가 키울 것도 아닌데 하루라도 빨리 정 떼서 엄마 잊게 만들어야지. 어떻게 엄마라는 여자가 지 생각밖에 안 해? 정말 민소이랑 결혼할 거예요? 우린 니노 다른 여자 손에 키우게 할 수 없어요. 차라리 어머니 손에 맡겨줘요. 부탁이에요, 네?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신경 쓸 거 없어. 딴소리 하지 말고 내일 법원 갈 거니까 시간 맞춰서 나와.
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누가 내 물건에 손들였어? 내 물건도 누가 치웠어? 돌아갔다 나. 내 말 안 들려? 여기 당신 물건 아무것도 없어. 내가 경매로 이 방에 있는 먼지 한 톨까지 다 샀으니까. 여기 있는 물건 다 내다 버리세요. 예. 오늘부터 이 샵은 내 거고 나한테 필요없는 물건 내 마음대로 버릴 거야. 혹시 필요하면 주워다 쓰던가. 모든 게 너 때문이야. 너 때문에 이혼까지 당했어. 내 가정 파탄내고 내 아들까지 빼고. 그래놓고 네가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? 그래서 날 가뒀어? 사람까지 시켜서 이 추운 날 날 창고에 가둬놓고 날 죽일 참이 없어? 난 모르는 일이야. 증거 없잖아. 우리 오빠 핸드폰이 왜 당신 방 쓰레기통에서 나오지? 오빠 핸드폰 이용해서 오빠가 다쳤다는 가짜 메시지 보내 날 양수리로 부른 거였어? 절대로 생각해. 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까.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? 글쎄, 과연 그럴까? 돈 한 푼 없어서 구정물 퍼마시며 길바닥에서 잡은 적 없지? 그럼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은데? 없었어. 아무래도 불안하고 마음이 안 놓여. 친구들한테 죄다 연락해봤는데 아무도 소식을 모른대. 그럼 혹시 갈만한데 짐작되는 곳은 없으세요? 글쎄, 겨울마다 스키 탄다고 자주 가던 통나무 집이 있는데 거기 간 것 같기도 하고. 핸드폰이 없으니 연락도 안 되고 답답해 미치겠다. 그럼 일단 제가 그쪽으로 가볼게요. 저 때문에 생긴 일인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. 갈만한 곳이면 죄다 찾아봐야죠.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? 저기 김 소장, 저기 서 있는 두 사람 여기서 뭐 하는 사람들이야? 아, 저분들이요? 어. 현장에 벽돌이랑 레미콘 대는 사람들인데요, 사장님. 뭐야? 우리 회사에다가 뭘 대? 아니 누구 마음대로 직간 놈들이 천지건설에 납품을 해? 순 양아치 주제에? 확인하셨죠? 야, 부강제! 신혜리 똘마니 지시나 하는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우리 회사에 납품을 해? 이 회사 사장은 나야. 내 허락도 안 떨어졌는데 감히 내 회사 돈으로 밥 먹고 살겠다고? 정당한 절차 걸쳐서 납품하는 거니까 이제 와서 네가 왈가왈부 할 거 없어. 비켜, 물건 내려야 되니까. 아시죠? 빨리 내리세요. 네, 예, 빨리 내리세요. 누구 마음대로 물건을 내려! 지금 당장 다른 업체 부르면은 자재 달려오는 건 일도 아니야. 김 소장, 일 멈추고 기다려. 내 친구한테 전화하면은 금방 자재 가지고 달려올 거야. 야 이놈아, 레미콘은 시간 지나면 못 쓰게 되는 거 몰라서 이딴 소리야? 누굴 망해 먹게 하려고 이래? 그거는 내 사정 아니잖아요. 그러게 애초에 날 속이고 우리 회사랑 거래를 한 게 잘못이죠? 뭐야? 아니 그래도 이놈이 내 딸 자식 잡더니 이게 눈에 뵈는 것도 없나? 이 편한 거지 이놈아. 이거 놓지 못해요. 이거 놔요. 빨리 놓으세요. 이거 못 놔 이놈아. 이거 놔요.